KTX 고속열차 정차역이 없던 인천과 수원에 KTX 출발역이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시민은 인천과 수원을 합쳐 400만 명 이상입니다. 먼저 인천발 KTX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수인선 초지역과 어촌역을 경유해 기존 경부고속선까지 약 3.1km 철로를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어촌역 부근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직결돼 부산과 광주, 목포, 여수와 연결됩니다. 개통되면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이나 용산, 경기도 광명까지 찾아야 했던 인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셈입니다. 인천발 KTX의 목표 개통 시점은 2025년입니다. 이 노선이 계획대로 내년에 뚫리면 지난 2014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검하며 서울역 등에 정차한 KTX가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2018년 중단된 지 8년 만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운행되는 셈입니다. KTX 출발역이 생기는 도시는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110만 명이 살고 있는 수원발 KTX도 뚫립니다. 수원발 KTX는 서정리역과 지재역을 연결하는 9.99km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이 KTX 출발 거점이 됩니다. 이동시간은 크게 단축됩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16분입니다. 대전역까지 기존 경부본선의 선로를 이용하는 수원역 경유 저속 KTX가 앞으로는 평택의 평택지재역부터 고속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약 30분 정도 더 빨라지는 셈입니다. 수원발 KTX도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평택에서 오송 구간이 고속선 포화 문제 해결 여부입니다. 현재도 평택에서 오송 구간은 KTX와 SRT가 모이면서 병목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서에서 각각 출발한 KTX와 SRT 열차는 평택에서 만나 내려가고 부산 목포 등에서 출발한 경부호남선은 오송에서 만나 상행하기 때문에 평택오송선은 모든 노선이 다 몰려 선로 용량이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천 수원발 KTX가 내년 개통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게 평택오송 고속철도 이복선화 노선입니다. KTX가 달리는 선로 밑에 KTX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철도가 2028년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고 추진 중인 인천발 수원발 고속철도 운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4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으로 교통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과 수원발 KTX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 개발 그림. 지금까지 인천과 수원발 KTX 노선과 개통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는 무료입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